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다 찾으시면 자, 마태복음 1장을 다 찾으셨으면 아멘.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옆에 좌우의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는 큰 복을 받읍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하냐 하면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산 위에 산 위에 삶을 살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산 위에 삶을 살자. 아멘.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어디 둔다고요? 등경 아래 둔다 그랬어요. 등경 위에 둔다 그랬어요. 여러분, 등경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걸 모르는 분들도 있고 이걸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이거 알아요? 이게 등경이에요. 이게 등경. 옛날에 우리가 이게 호롱불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죠? 호롱불. 그래서 60년대 이전에 태어난 분들은 다 이 문화에 살았어요. 이 문화. 그러다가 이제 1980년도에 들어서면서 88올림픽 들어서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불을 켜서 말 아래, 말 알아요 여러분 말? 휘잉 하고 우는 말 말고 말이 그 말이 아니고 그 한 대박, 두 대박, 세 대박 그러지요. 그걸 이제 그거를
열대짜리가 한 말짜리예요, 한 말. 그죠? 그 말이란 말이에요, 말. 이렇게 동그라미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말이 있어요. 손잡이가 이렇게 있고. 여기 말이란 말이에요, 말. 그래서 이 등불을 켜가지고 누가 요 말 아래 놓고 이렇게 덮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불을 켰으면 불을 밝히도록 올려놔야지 누가 말 속에다 이거 뒤집어서 가다 놓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거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면 그 사람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등경이 위에 두시려고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산 위의 삶을 살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족보 얘기. 족보 얘기 보면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를 나오면 맨 낳고 그래서 이제 교회 나와가지고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려면 성경을 읽으세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영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딱 보면 신약 성경부터 읽는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 옛날에는 그 이제 기드온에서 나온 책이 있잖아요. 파란 거, 이게 조그마한 그 핸드북이라고 이렇게 조그마한 그 성경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신약 성경하고 보통 이제 시편이 들어있는데, 아니, 처음에 내가 교회를 나와가지고 성경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그 기드온에서 나오는 조그마한, 지금은 보이지도 않아.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했는데 성경을 봤더니요, 맨 누가 낳고 나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 안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 놀라운 역사. 오늘 이 마태복음에. 그래서 이게 족보에 보면 이 족보가 뭐냐면 결국 예수님의 족보예요. 예수님을 말하려고 이 족보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육신으로 오지 않고 영으로 왔다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것을 이제 밝히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왔음을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낳고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족보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이게 쭉 이름이 나오는데, 그런데 오늘 이 족보의 말씀, 이 족보 이야기를 보면 이 족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떤 분은 한 시대를 살면서 이 등경 위에 다시 말해서 산 위에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산 중턱에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산 밑에 깨골창에 이렇게 살다가 한 세상을 살다가 이제 사라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누구 안에요? 이 족보 안에. 어느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그래서 우리는 족보를 보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해야 돼.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보면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 위에도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쭉 올라오면 어디까지 가요? 노아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요? 아담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왜 마태복음은 이 족보를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느냐?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이 누구를 향해서? 유대인을 향해서. 그래서 이 마태복음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 똑같은 내용을 사복음서가 있어, 사복음서가.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있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네 개가 있냐, 이거야. 왜 네 개가. 동서남북으로 왜 네 개가 있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대상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 아멘. 할렐루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바로 헬라인들을 위해서 헬라인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족보를 알아 몰라. 개뿔 남의 나라 족보 뭐 어떻게 알아요? 아브라함이 누구지도 몰라. 헬라 사람들은요 소크라테스밖에 몰라요. 플라토밖에 몰라요. 아리스토텔레스밖에 몰라. 예. 그게 이제 철학의 저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예요? 철학의 3대. 예? 처음에 소크라테스, 그다음에 플라톤,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밖에 몰라.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건 뭐예요? 오직 지혜예요, 지혜.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최고의 선이 뭐냐? 최고의 선. 인간에게 최고의 선이 가장 귀중한 게 뭐냐면 지혜라고 생각했어요. 지혜. 지혜. 참 지혜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그렇게 해서 쭉쭉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헬라인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탁 가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로고스에 대해서요. 로고스란 말이에요. 로고스를 얘기했어요. 로고스. 왜 로고스를 얘기했느냐? 그들은 생각하다가 도대체 이 땅이 우연히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딘가에서부터 무엇인가로부터 이게 생각이 생겨났는데 도대체 이것을 있게 하는 그 만물의 근원이 무엇일까? 이 헬라인들은 그걸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불이라고 생각했어. 불. 그래서 불안론이 나왔어요. 불안론. 예.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불이 있겠다. 왜냐하면 화산이 팡 폭발해가지고 이게 말이에요. 용암이 막 쏟아지니까 이게 말이에요. 산도 생겨나고 막 지형도 바뀌고 그래서 불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불도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별 볼 일 없는 거야. 그래서 이 큰 물이 한번 지고 나면 막 지형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은 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있게 한 그 근원은 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물도 가만히 지켜보니까 태양이 막 뜨고 가뭄이 드니까 물이 개뿔 다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을 있게 한 근원이 뭘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사도 요한이 헬라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있게 한 근원이 물이라고 생각하고 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여러분. 그것도 다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도대체 뭐냐 그게. 그랬더니 로고스라 그랬어요.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이 뭐예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바로 이 로고스가 이 모든 만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있게 했던 근원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렇게 복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마다요 복음을 전할 때 무조건 가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면요 두들겨 맞아요. 그 사람에게 맞게끔 이거를 전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문화적 접근이라 그래요. 문화적 접근.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슬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저 중동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뭘로 갔어요? 사막에 건설자로 간 거야. 거기에 복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복음을 전했고 요즘에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이슬람이 또 근로자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지금 이슬람을 신고 있는 거야. 그걸 문화적 접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마태복음은 뭐냐? 마태복음은
바로 유대인의 복음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들에게는 최고로 치는 최고 믿음의 최고의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아담이 아니에요. 노아도 아니에요. 누구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러면 예, 그 사람은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최고의 영광, 최고의 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이렇게 시작된 이 족보 안에 보면 이 족보 안에 이 족보의 비밀이 들어가는데 이 족보의 그 안에 보면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상고하려고 하는 이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했던 그 수많은 세대의 그 족보들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산 위에 정상에서 한 세상을 살다가 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턱에 그냥 겨우겨우 살다가 사라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저 밑에 개굴창에 골짜기에서 그저 흔적도 없이 살다가 이름도 빛도 없이 살다가 사라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이 족보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 어디다 목표를 대야 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산 위에 삶을 살자. 할렐루야. 어디에 살자고요? 산 위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정상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정상의 삶. 다시 말해서 이 등경 위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 한번 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골짜기에서 살래요? 중턱에서 살래요? 정상에서 살래요? 정상에서 살아야지.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이 밑에 골짜기에서 살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고 어디에서요? 정상에 살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인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최고치로 만들었잖아요. 최고치로 수없는 동식물들을 다 만들어 놓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뭐요? 그들에게 복을 주자니 그들에게 복을 주자니 그래서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뭘 줬어요? 루하우를 줬단 말이에요. 루하우 생명 우리에게 영을 줬단 말이에요. 영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우리를 자연과학에서는 우리 인간도 동물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물 중에서도 우리 인간은 뭐예요? 무슨 동물이에요? 고등동물이란 말이에요. 고등동물. 최고의 높은 상위 포지션에 있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태계를 보면 흙이 있잖아. 흙. 흙 속에 수많은 미생물들이 있어. 그리고 지렁이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땅을 갈아. 그러면 뭐예요? 그게 동식물이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풀이 나잖아요. 그럼 메뚜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개구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독수리가 있어요. 풀이 있어요? 초식동물이 있어요. 육식동물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생태계를 유지를 하고 계시는데 그 생태계 가운데 최고가 뭐예요?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 그러니까 동물로 우리가 피조물로 봐도 최고의 고등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최고로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실 때부터 우리는 어디예요? 정상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등경 위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추락을 했느냐? 바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우리는 뭐예요? 죄악으로 떨어져서 저 골짜기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시궁창의 삶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어디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로? 우리를 등경 위의 삶으로 산 정상의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요.
맨날 나는요 별 볼 일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못 해.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어디다 집어넣느냐면 골짜기 안에다가 집어넣어놓고 그냥 살아요. 운명이러니 팔자려니 이렇게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어서 어떻게 해요? 정상위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인간을 만드실 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동물들에게는 생육, 번성, 땅에 충만만 있어요. 그러나 그걸 다스리란 말은 없어요.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목적이 여기란 말이에요. 목적이 여기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추락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다 어디로 가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등경의 삶이 돼야 돼. 산 정상의 삶으로 다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정상 위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보자고, 객관적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올려보자고. 어떤 사람이 산 위에 삶을 살았는가? 아브람 뭐예요, 아브람? 아브람은 정상 같아요? 중간 같아요? 꼴짜기 같아요? 정상이에요, 정상. 아브람은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람 그러면 최고로 치잖아요. 아멘이요? 아브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람. 그 다음에 이삭 뭐예요? 이삭. 이삭은 정상일 것 같아요? 중간 같아요? 네, 정상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 이게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다 정상에 살았어요. 그러면 유다는 어떻게 해요? 유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그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되지? 올려줘야 되나 내려줘야 되나? 에? 여러분 한번 저거 평가해요. 여러분이 오늘은 이 사람들을 우리가 올렸다 내렸다 한번 해보자고. 에. 유다는 중간 같아요? 위에 같아요? 중간. 그래 좋아. 일단 중간이라 그래요. 성제가 중간이라 그러니까 해야지. 뭐. 그러면 요셉은 중간 같아요? 정상 같아요? 정상이요. 정상. 이야.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을 올렸다 내렸다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아래 같아요? 위에 같아요? 모세는 정상이요. 모세입니다. 여호수아는? 에? 정상. 아따. 여호수아인데 또.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족보가 없어. 족보에. 예수님 족보에 없는데 그냥 성경 인물 가운데 우리가 올려보자고. 그 다음에 또. 또 뭐가 있을까? 에? 또. 또 누가 있어요, 이거, 족보에? 응? 에? 아, 보아스가 나와, 보아스. 요거는 족보에 없으니까. 보아스 어떻게 돼, 보아스. 보아스를 올리자고, 우리. 모세도 없는데 그냥 올려주고. 다윗은 어때, 다윗은? 다윗. 다윗도 정상이야. 다윗만은 왕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어? 솔로몬. 솔로몬 내려야 되나 올려야 되나? 올려? 올려? 중간? 마지막에 사고 쳤으니까 중간. 아이고 어쩌다가 솔로몬이 이렇게 떨어져 붙냐. 그 다음에 또? 또. 어? 르호보암 요거는 골짜기야, 이 새끼 이거.
르호보암, 여로보암 때 나라 쪼개졌다고. 이게. 그다음에 또 족보를 쭉 봐요. 예. 자, 르호보암, 여호삽, 또 요담도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정상 같아요, 중앙 같아요? 이건 정상이에요. 히스기야 대단합니다, 히스기야. 그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쭉 나옵니다. 쭉 나와. 쭉 나온 다음에 스룹바벨, 여고냐, 스룹, 스알디알, 엘리웃, 그 다음에 야곱, 예, 요셉 어떨까, 요셉. 요셉도 별 볼 일 없잖아. 근데 요셉도요, 성경에 보면, 이 대단한 분이에요. 어? 요셉도 대단한데, 요셉도요, 중간에다 놓자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예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보아스, 다윗, 히스기야, 예수, 아멘. 이런 분들이 한 시대에 다 정상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정상에다 올려놨을까? 왜 하나님은 정상에다 올려놨을까? 어떤 사람은 중간에 놓고, 어떤 사람은 여기도요 보면 저 밑으로 내려갈 사람들이 많아요. 뭐 여기 보면 뭐 베레스도 나오고 헤스론도 나오고 남도 나오고 아비담도 나오고 또 나손도 나오고 살몬도 낳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쭉 오벳도 나오고 이세도 나오는데 이런 분들은 보면요 다 중간치 삶을 살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름도 빚도 없이 밑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오늘 지금 열거했던 이 사람들은 다 정상에 올라가서 한 시대를 한 세상의 한 시대의 삶을 정상에서 삶을 살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을 정상에다 올려놨을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그럴까?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이게 정상에 올려놨을까? 왜 하나님은 이 사람들 정상에 올라갔을까? 이 사람들이 첫째, 실수를 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을 올려놨을까? 이 사람, 자, 보세요. 하나님은 도대체 뭘 보시고 이 정상에 올려놨냐? 이 사람들이 실수가 없어서 올려놨느냐? 여러분, 실수요? 아이고, 아브라함 실수해서 안 했어요. 마누라요, 마누라. 가뭄이 드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머물라 그랬는데 머물지도 않고 내려갔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마누라 뺏기잖아, 마누라. 실수투성이야. 아브람도 얼마나요 실수를 많이 한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 이 아브람을 갖다가 이 정상에다 올려놨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하나님은 실수가 많다고 해서 우리를 여기 밑에다 집어넣고 여기다 안 올리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야곱, 아이고, 야곱, 이삭, 야곱, 다요, 다. 그 가운데 여러분요,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다윗 같은 사람. 이야, 다윗은요, 말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상에다 올려놨을 때 그 사람이 실수를 안 했냐? 실수를 많이 했냐? 그거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실수 그러면요. 저보다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 있을까? 아이고. 짧은 상에 셀 때요. 나처럼 실수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참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가 실수를 많이 했다고 해서 자, 골짜기에다 집어넣은 게 아니고 실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만약에 실수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가지고 따진다 그러면 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지금 정상에 올라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 없어요, 진짜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감사하기 바라요. 아, 참 감사하구나. 내가 실수를 많이 해도 하나님은 나를 정상에다 올리실 수 있겠구나. 그게 복음이 뭐예요,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실수를 나처럼 많이 하고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은 실수를 적게 했다? 많이 하라고 실수를 적게 해서 산에다 올려놓는 게 아니고 실수를요, 이 사람들은 실수투성이요. 그래도 하나님이 정상에다 올려놨어요. 두 번째로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정상에다 올려놨느냐? 안 그래요? 죄. 이 사람들은요, 다 죄의 대명사예요. 하나님 앞에요. 아브람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토는 떠났어. 그래서 지시한 땅으로 가는데 친척 아비 집은 못 버리는 거야. 이게 불순종의 죄란 말이에요. 온전히 믿지를 못했어,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요, 죄는 남의 것을 훔치고 또 남을 해하는 거 당연히 죄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의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가 더 크단 말이에요. 아브람도 얼마나 죄를 많이 져요. 응? 그래가지고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가. 어디까지 갔냐? 하란까지 가는 거야. 하란까지. 하란. 그래서 이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람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땅이 어디요? 바로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 그때부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가는데 그 가면 하나님이 뭘 해주시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조감도가 없어. 약도도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데 가다 보면 뭐요? 아브라함은 돈 버는 재주도 없지요. 아무 재주가 없어. 인간적인 죄가 재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데려가냐?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모시고 가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곳에 가서 먹고 살기 힘들면 누구의 도움을 받으려고요? 아버지 데라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럼 아버지 데라는 누구냐? 아버지 데라는요, 갈대아 우르에서요 사업을 해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번 사람인지 몰라요. 하여튼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여튼 돈 버는 데 전문가예요. 그럼 뭘 가지고 돈을 벌었냐? 바로 우상단지를 만들어가지고 돈 벌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금과 은을 녹여가지고 그걸 세공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목걸이로 차고 있으면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해가지고요 우상을 팔아가지고 돈을 가마니로 걷어버렸어요. 오늘 꼭 부적같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생각할 때 아버지만 옆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무리 가서 어떤 곳에 가도 굶어 죽지는 않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에서 가만히 보니까 어쭈 이 자식 봐라요, 나를 온전히 못 믿네. 그래서 하나님이 하란 땅에 왔을 때 데라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깨닫고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앞으로
어? 이렇게 해서 믿습니다 하고 그냥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어?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버지, 아버지만 믿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요 또 딴짓을 해. 뭐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갈대아 우리에서 부름 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이요? 75세.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아브라함에 비하면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애기여. 그러니까 감사해.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을 받았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애기가 없었어요. 애기가 없었다고. 잘 들어봐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더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요 요셉은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 이 예수님을 낳았던 이 마리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을 할 때 세 가지를 합니다. 세 번을 해요. 첫 번째 정혼을 해. 정혼. 정혼이 뭐냐면 어이 김서방, 어이 박서방 잘 지냈는가? 이렇게 이제 친구들끼리 얘기하다가 어이 자네 아들 지금 올해 몇 살인가? 15살이네. 자네 딸은 몇 살인가? 13살이네. 그래 그럼 우리 사돈 몇 세? 그래가지고 부모들끼리 정혼을 해요. 정혼을 해. 예, 정혼을 해. 정혼인가 약혼인가 하여튼. 그리고 이제 성장을 해서 결혼할 때 되면 뭐냐면 처음에 약속으로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혼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결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뭐냐면 정혼한 단계예요. 정혼한 단계.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옛날에 약혼은 부모가 했는데 이제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정식으로 우리 이제 혼인합시다 하고 약속을 하는 게 본인들끼리. 그리고 나서 이제 딴딴따딴 속았구나 이걸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정혼한 단계인데 아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하려고 막 이것도 준비하는데 어느 날 천사가 와가지고 야 네 결혼할 여자가 애기 가질 거야. 아 나 아직 손도 안 잡아봤는데. 아니마 너 손잡아서 얘기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는 거야. 보세요. 하나님은요 처녀에게도 애기를 가질게. 처녀도 애기를 갖게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여러분요 한나도 애를 못 낳잖아요. 구약시대의 한나. 그 한나가 누구냐면 사무엘의 어머니란 말이에요. 사무엘의 어머니. 구약시대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 그 선지자가 어떻게 낳느냐.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시는 거란 말이에요. 태의 문을 열어.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시면요 여러분 애기 낳을 수 있어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아브라함도 자기가 75세잖아. 마누라를 보니까 아무리 100살 시대를 사는 시대지만 120살까지 사는 시대지만 그래도 75세가 됐으니까 할머니잖아요. 저도 보니까요. 작년하고 오라고 또 달라. 진짜요. 그리고 모가지 수술 한번 옛날에 한번 하고 났더니 예, 오히려 몸이 더 약해져가지고. 더군다나 요즘에는요 정강 목사님 쫓아다니다 보니까 쉬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갖고 집에 있으면요 어디 나가기 싫었고 아예 머리도 안 감아버려요. 아예 하루 쉬면요 아예 집에서 그냥 있으려고 머리도 안 감고 집에서 이빨만 닦고 밥 주면 아침밥 얻어먹고 점심밥은 내 알아서 하고 그러고 사는데 아브라함이 75세가 돼서 부름 받아서 가다 보니까 이 마누라를 보니까 희망이 없는 거야. 할매가 됐는데 되게 미.
그리고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는 게, 경수가 뭐냐면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하는 월경이란 말이에요. 월경. 그 이제 그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미 월경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누가요? 한나가. 그러니까 아야, 아까 삼 저기 누구지? 사라가. 이게 한나가 자꾸 나오냐. 아브라함의 부인이 이름이 사라인데 이렇게 옆으로 데려가 보니까 희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은 거창하게 했단 말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 어? 너를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발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리라 그랬는데 마누라를 지금부터 애를 낳는다고 해도 하늘의 별은 개뿔 조각돌도 안 돼. 조약돌도 안 돼. 화분에 있는 조약돌도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미 경수가 끊어진데 어떻게 해?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야. 그래서 누구를 데려가요? 바로 조카 롯을 데려가는 거예요. 이 동생이 아브라함의 동생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동생 아들 조카를 이제 양자 삼으려고 데리고 지금 가는 거야. 계속 가. 근데 하나님이 불편한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헤어집니다. 그래서 롯은 어디로 가요?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고.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속을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말하면요, 아브라함은 불순종의 죄예요. 불신앙의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불신의 죄야. 불신의 죄.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도 하나님을 못 믿어. 우리 아버지보다도,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못 믿는 거야. 이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게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아브람도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어디까지 갔냐면 모리아 제단까지 가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이게 모리아까지 갔을 때 아브람도 통과된 거야. 그 아브람도요, 우리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결국 왜 하나님이 이 아브람을 이 선에다 올려놨냐? 죄가 없어서 올려놓은 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서 올려놓은 게 아니에요. 죄로 말하면요, 아브람, 아이고, 이삭도 마누라요, 팔아먹었어. 야곱은 말할 것도 없어. 이거는 완전 도둑놈이야, 도둑놈. 형 장자 다 뺏어먹고요, 장자권 다 뺏었잖아요. 축복권까지 다 뺏어. 누구를 속여가지고? 아버지 이삭이요, 늙어가지고 눈이 자 침침해서 잘 안 보이니까 아예 엄마하고 둘이 작당을 해가지고 아버지 이 축복권을 다 뺏어버려서 다 뺏어버려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그 가정의 장자에게 축복권이 흐르게, 복의 군은 그 축복권이 장자에게 흐르게 했단 말이에요. 야곱은 그걸 한 거야. 정상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셨을 텐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죄를 범한 거예요. 속이는 죄예요. 평생 야곱은요 도둑질만 했어요. 애삼촌 집에 가서도요 자기가 속으니까, 자기가 한번 속였잖아요 형을. 그러니까 애삼촌한테 속여요. 애삼촌한테 속아. 그래갖고 열받아가지고 이 야곱이 또 이제 애삼촌을 속이는 겁니다. 야곱은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다윗. 죄로 말하면 다윗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 이건 천하의 나쁜 놈입니다. 이 다윗의 죄는요, 이건 일반적 죄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 다윗의 죄는 악질의 죄예요. 악질의 죄예요. 우리아의 남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갖다가 대낮에 이걸 간통을 한단 말이에요. 범죄를 저질러요. 근데 에? 세상 말로 재수가 없으니까 한 번 간통 한 번 붙었는데 애를 가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이제 무마를 시키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요 최전방에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중간 장수란 말이에요. 중간 보스.
우리로 말하면 대대장 정도 돼, 우리 아가. 그걸 덮기 위해서요, 그 총사령관한테 편지를 썼어. 야! 우리 아를 왜 이렇게 임마? 이렇게 힘들게. 내가 보니까 우리 아가 아주 훌륭한 장수니까 휴가를 좀 줘라. 전쟁통인데요? 아니, 휴가를 주라니까? 왕의 말을 거역하냐? 그러니까 사령관이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아를 빼서 휴가를 보냈단 말이야. 야, 우리 아, 너는 뭔 빼기 그렇게 좋냐? 전쟁 중에 너는 휴가를 다 가냐, 이 새끼야. 잘 갔다 와. 그래가지고 우리 아가 전쟁 중에, 아, 이상하네. 이거 지금 내가 빠지면 안 되는데, 이거 전쟁 큰일 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아가요, 기웃 기도하면서 저녁에 이제 그 집에를 왔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 바세바가 다윗이 시켜준 대로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그리고 남편을 기다리는데 남편이 딱 오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여보 내가 휴가를 받아서 왕에게 휴가를 받아서 왔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왜? 지금도 전장에서 수 없는 병사들이 내 부하들이 죽고 있는데 나만 혼자 지금 집에 들어와서 따뜻한 방에서 마누라랑 잠잘 수 없어. 나는 이거 인정 못해. 일단은 내가 왔으니까 휴가는 왔으니까 나 다시 갈래. 군화도 풀지 않고 방위도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다시 왔다가 유턴을 해가지고 다시 전쟁터에 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음날 물어봤어. 어이, 어저께 자네 남편 왔는가? 오기는 왔는데요. 신발끌도 안 풀고 방위도 안 들어와서 그냥 가버려서 손도 못 잡고 그냥 갔어요. 그래. 그래서 다윗이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야 이거. 그래가지고 다시 사령관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야, 저 우리야 저 자식 말이야. 내가 휴가 준 건 왜 휴가 준 줄 알아? 지금 제가 전쟁을 제일 잘하니까 최점잡 전방에서 싸우도록 내가 며칠 쉬게 해준 거야. 이제 휴가를 끝났으니까 너는 우리야를 그 중간에다 놔두지 말고 최전방에 가서 싸우게 해. 이렇게 다윗이 이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령관이 그러면 그렇지. 그래가지고 우리야 너 내일 전투할 때 너는 앞장서. 그래서 최전방에 가서 싸우다가 적의 화살에 맞아서 우리야가 장렬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율법에서는 남편이 없으면요 그 사람을 아내로 삼아도 돼. 이렇게 해서 이 바세바를 이제 다윗이 첩으로 드린단 말이야. 이렇게 다윗이요 악질의 죄를 범했어요. 그가 이 죄를 말한다 그러면 도대체가 이 다윗이 왜 이거와 있느냐 말이야. 죄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다 사람을 올리는 게 아니고 죄가 없어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감사하냐. 세 번째로,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왜 이게 정상에다 올려놨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참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정상에다 올려놨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다 왕따 당했어. 왕따. 왕따 당했단 말이에요. 뭐 당했다고요? 왕따 당한 게. 한 시대의 삶을 살 때요 다 왕따 당했어. 왕따. 버림받았단 말이에요. 버림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덕이 많은 사람이라서 이 정상에다 올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보세요. 다 왕따. 왕따 중에 왕따는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 요셉은요 왕따의 왕이에요. 형에게 아예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아예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봐요.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 때 응?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정상에 올라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왕따를 당해도 사람들에게는 왕따를 당했어도 하나님은 정상에 올린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때문에
왕따 당하고 예수 때문에 무시당하고 예수 때문에요 핍박을 받아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돼.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요 우리를 갖다 저 밑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야. 너는 새끼야 왕따 당하고 너는 별 볼 일 없으니까 너는 자 골짜기 밑에 살아 이 새끼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요 실수가 많고 죄가 많고 왕따를 당해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정상에다가 올린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실수가 많고 죄가 많고 왕따를 당했는데도 고난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산 위에다가 올려놓고 정상의 삶을 살게 한가 했는가?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예, 이제 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잘 듣고 아멘. 여러분 우리 금년 새해는 다 정상으로 올라갑시다. 아멘. 짧은 한 인생을 사는데 어? 우리가 골짜기에서 헤매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 어? 이게 하나님의 의도는요 등경 위에다 두는 거란 말이에요. 등경 위에다가 등경 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요 자꾸 에? 골짜기에서 살라 그러냔 말이야. 왜 골짜기에서 사는 게 덕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도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등경 위의 삶. 아멘. 산 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다 올라가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족보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산 정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산 중턱이에요. 어떤 사람은 골짜기에 살았는데 도대체 그러면 누가 산 위의 정상의 삶을 살았는가? 이분들이 지금 이제 족보 가운데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산위의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이분들은 정상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가장 중요한 거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실수, 죄, 왕따 이것이 많기 때문에 정상에 올라가고 못 올라가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정상에 오르고 싶다고 해서 오르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올려줘야 돼요? 바로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올려줘야 돼요.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못 올라가. 아무리 올라가고 싶다고 해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는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의 이 자리에서 자기가 정상에 올라갔다고 지금 껍적대는데 그게 북조선에 있는 바로 김정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거는요 비참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기어 올라갈 수는 있어. 그런데 그거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아멘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요 내가 정상에 올라가고 싶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누가 올려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올려주셔야 된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산 위의 삶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올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이걸 하느냐? 바로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시간이 없으니까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계속 읽어봐. 시작. 8절, 11절.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11절의 이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즉 마리아 뱃속에 탄생하기 전에 이미 뭐 했다고요? 저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로?
영으로. 아멘. 다시 말해서 주님은 이미 족복 가운데 살고 계셨다는 말씀이요. 이 족복 가운데 살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 뱃속에서 잉태하여 10개월 후에 이 땅에 탄생했는데 그때부터 계신 예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바로 창세기 1장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여섯 번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바로 그분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 뱃속에서 오실 때부터 계셨던 게 아니고 바로의 천지 창조를 만드실 때 이미 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말이 진실인가 가짜인가? 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바로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라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로고스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있게 한 그 근원이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할렐루야. 바로 그분이 만물을 지었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는요 마리아 뱃속에 때부터 계신 게 아니고 바로 마리아 뱃속에 오시기 전 그 이전 계속해서 쭉 올라가면 어디요? 태초란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바로 그 예수가 어떻게 했냐? 바로 이들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 속에서. 그때는 뭘로?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한번 다시 베드로전서 1장 다시 찾아봐요. 11절. 베드로전서 자 11절 자 시작 자 10절 다시 봐봐. 10절 시작. 잘 보세요. 인간에게 임할 구원을 누가 먼저 알았어요? 선지자들이 먼저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도대체 그러면 이분이 이 구원의 메시아가 언제 올 거냐? 부지런히 연구를 했어요. 부지런히 연구했어요. 자, 11절 시작. 부지런히 연구했는데 자, 11절 시작. 아멘. 바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영으로 이미 바로 이들 속에 족보 속에 계셨다는 거야.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자,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보여주신 영광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깊이 참여함으로 산 이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산 위에 오르는 것은 하나님이 올려주셔야 돼. 누가 올린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영이 그 영의 비침이 밝을수록 산 위에 올라가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정상이
중간이고 그 아예 캄캄한 사람은 밑이란 말이에요. 밑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그들 속에 오셔서 살고 있었는데 예수를 왕따시키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육신을 쫓아 살았던 사람은 뭐냐? 결국 산 아래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산 아래, 산 아래. 산하, 산 아래 살았던 거예요. 산 아래.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모든 이 족복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살면서 그걸 비춰줬을 때 그것을 붙잡고 고난을 받으면서 뭘 위해서요? 오실 이 땅에 오실 그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이 그 시대의 정상에다 올려놓고 비춰줬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그 뭐시 까이끔 뭐 에이 까이끔 뭐 그래가지고 예수를 왕따시키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인위적으로 이렇게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산 아래다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산의 산 정상의 삶, 등경의 삶을 사는 사람과 산 아래 삶에 사는 사람의 이 키는 뭐냐? 이 키워드가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보여주셨을 때, 계시해 주셨을 때, 이끌어 주셨을 때 그걸 순종해서 오실 예수를 바라보며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상에다 올려놓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 에이 뭐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 에이 뭐 이렇게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산 아래 골짜기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가 오기 마리아 뱃속에 오기 전에 이미 마리아 뱃속에서 영으로 계시면서 그 비침을 주시고 계시를 줘서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실 때 이들은 목숨을 걸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 보세요. 자기도 몰라. 그런데 이삭은요. 모리아 제단에 누워 있어요. 모리아 제단에서 누웠다가 일어났잖아요. 이 모리아 제단이 뭐냐? 지금의 예루살렘이에요. 잘 보세요. 지금 이제 제 3성전을 짓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인류 마지막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래서 예수님이 생전에 이 땅 계실 때 뭐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것은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된 육신을 말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물만 붙잡고 있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도 뭐 했어요? 우리가 성막 공부할 때 그것도 역시 뭐냐면 예수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런데 껍데기만 붙잡고 지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타이터스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져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성전을 봐라. 돌 위에 돌아도 안 남을 것이다.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에는 누가 있냐? 바로 그 이슬람의 3대 성전이 그 하나 딱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의 병 하나만 붙잡고 그것만 붙잡고 유대인들이 빨리 성전을 회복해 주세요. 그 나라를 회복해 주세요. 오신 예수도 안 처믿고 이 새끼들이 말이야. 거기서 쳐올고만 있어 맨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성전이 지어진단 말이야. 제3성전이. 다 준비됐어요. 1948년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다음에 오직 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기 위해서 근데 다 준비했어요. 만약에 근데 성전을 그래서 미국이 야 그 이슬람 성전 말고 다른 데다 지어줘. 우리가 다 대줄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바로 그 이슬람 사원이 지어진 그 자리가 뭐냐? 바로
이삭이 누웠던 모리아제단이란 말, 모리아제단. 그러니까 필요 없다 이거야. 우리는 다 치워. 우리는 모리아제단에다 예루살렘 성전 지을 거야.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삭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말이에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속에서 역사할 때, 아직 이 땅에 예수가 오지도 않았는데 그걸 보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번 살다 간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정상에 오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실수 안 한다고, 아이고 실수 안 하려고요, 죄가 없다고, 여러분 뭐 왕따 당해,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상에 올리는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요. 결국 정상에 올리는 건 하나님이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를 끌어다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올리느냐? 실수 없는 사람, 죄 없는 사람, 왕따 당한 사람, 이런 사람을 올리는 게 아니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 사느냐 안 사느냐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한 시대에 시대시대마다 예수님 족보에 나왔던 이 시대시대적으로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다 정상에 올랐던 사람들은 다 죄도 많고 실수도 많고 다 왕따 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정상에 올랐냐 말이에요. 그게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11절에 베드로가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 육신으로 오시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셨을 때 그 성령을 쫓아, 그 영을 쫓아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정상에 올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뭐 실수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정상에 올리는 게 아니에요. 실수를 많이 하는 거냐, 우리 정강훈 목사님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 없어요. 그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정상에다 올려놓고 쓰잖아요. 응? 그 하나님은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았던 사람은 모두 다 산 정상에 살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읽어봐요. 11장 24절 26절 시작. 보세요, 보세요. 모세 시대 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족보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정상에 오르고 어떤 사람은 중턱에, 어떤 사람은 골짜기에 삶을 살았는데 왜 그러냐? 그 기준이 뭐냐 이거야.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자기 속에 와 계신 이 그리스도, 그 영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이것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준.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산 위의 정상의 삶을 살려면 한번 따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라. 아멘. 참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속에는 이미 예수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로요? 영으로. 영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지자예요. 아브라함은 선지자. 그러므로 이미 아브라함 속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100세 때 얻었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모리아로 데려가는 거예요. 모리아로 데려가는 건 뭐냐? 처음에는 그가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믿습니다. 뭐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사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가르쳐준 거야. 그래서 아들을 갖다가 바쳐도 다시 아들을 다시 살린다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실수가 없어서, 죄가 없어서, 왕따 안 당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한 시대 저 사람들을 산에다 올린 게 아니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상으로 올라가려면 여러분 자녀들이 다 정상에 올라가기 원해요? 그리스도가 살게 하란 말이야. 여러분 우리 아들도 이제 늦게 예? 올해 33살입니다만 늦가기 32살에 삼성에 들어가서 수원에 삼성전자에 들어갔는데 그거요 삼성에 들어간다고 뭐 우리 집사람이 맨날 그러잖아. 아 우리 아들이 왜 삼성 들어가니까 삼성이 자꾸 어렵냐고 그러는데 그거 올라간다고 해서 정상이 아니고 여러분요 저요 목회 30년 넘게 했거든. 지금요 우리 대육본 청교도에서는요 사실은 상위 포지션입니다. 제가 여러분 웃기게 얘기죠. 지금 우리가 대국본 조직만 해도 대국본 조직만 해도 5만 명이 넘어요. 전국 조직이 백부장까지 하면 거기다 지금요 자유마을까지 하잖아요. 자유마을까지 엄청난 조직이요. 그런데 왜 이 개척교회를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느냐.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그러니까요, 절대 그냥 된 건 없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삶이 정상에 오르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상에 오르고 싶습니까? 다 오려면,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안 돼. 아무리 백날, 천날에도 우리 아들은 못 가요. 삼성 못 들어간다고. 삼성 못 들어가. 지 실력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내가 걔 실력을 아는데. 못 들어가.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러냐? 그건 지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내가 요 일을 하는 것을 우리 전 목사님 맨날 말씀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거 하고 있는데 이거 하고 있는 거 내가 왜 하는 줄 알아? 내가 무슨 대통령 되려고 한 줄 알아? 국회의원 되려고 한 줄 알아? 필요 없어 그거. 나는 복음 때문에. 최후의 목적은 복음이라. 복음.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요. 그것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는 건 뭐 때문에 합니까? 복음 때문에 하는 거지. 지금 이 나이에요 교회를 세워서 몇천 명 어떻게 합니까? 뭐 때 그건 하나님이나 하셔야지. 여러분 크든지 적든지요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니. 아니 하느니 복음만 있으면 되지 뭐. 교회가 크면 어떻고 적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관점이 복음이요. 포커스가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를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걸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 올린다니까. 실수가 없고 죄가 없어서 왕따를 당해서 내가 모자라서 여러분요 다 모자리에요. 다 모질이들이에요. 다 모질이들. 다 보세요. 다 모질이들이잖아요. 하나가 지금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냐 저들이 왜 그럼 정상을 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영을 쫓아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모세 보세요. 다윗 보세요. 다윗은요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은 것 때문에 에? 뭐였어요? 사울왕 그것도 장인어른한테 평생 미움을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다고.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것 때문에 다윗이 언제가 자기 보고 저 하나님 보고 기름 부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 왕 세우지 그렇게 기도해 본 적도 없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기름 대가리다 부어놓고 아이 그러면 형통하게 해야지. 그때부터요 핍박과 고난의 삶을 산 거예요. 엔게디 굴속이 뭐예요? 그거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과 연합이요. 죽음의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엔게디 굴속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부활해서 삶의 부활을 해서 그가 뭐예요? 헤브론에서 7년 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의 온 왕이 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다 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죠. 무덤에 들어가죠. 부활하죠. 승천하죠. 다시 재림하잖아요.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하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다윗은 지가 그렇게 살아도 그게 뭔지도 몰랐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이끄는 대로 순종해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다윗이 실수가 많고 죄가 많아도 하나님이 정상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상의 삶을 살려면요, 필요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7대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이 복음의 7대 요소,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이것이 왕국, 이 복음의 7대 연합이 요소들이 그들 속에 삶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은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상에 올라가려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라.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상에다 올린단 말이에요. 깨달으셨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세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보고 살펴보면, 다 이분들의 삶을 살펴보면 삶 속에 다 그리스도를 그려냈어요. 삶 속에 그리스도를 그려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 사람들을 정상에 올려놨는데, 어떤 사람을? 그들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속에 와서 그리스도의 삶을 그려낼 때 더 선명하게, 더 확실하게 그려낸 사람들은 정상에다 올려놓고, 희미한 사람은 중턱, 아예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은 꼴짝에다 놔뒀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삽시다. 복음을 위하여 삽시다. 아멘.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을 때 내 삶을 온전히 내준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내놓은 사람은 정상, 조금 내준 사람은 중턱, 아예 안 내려줘. 뭐여? 예수가 뭐여? 예수가 뭐여? 짧은 생에 사는데 예수가 뭐여? 저리 가.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골짜기도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복음에 서라. 복음에. 아멘. 복음의 사실에 서라는 거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자꾸 인간적 기준으로 자꾸 들려고 그래요. 에? 인간적 기준으로, 인간적 기준에 실수 안 하면, 죄 안 지면, 왕따 안 당하면, 그러면 정상에 오른다고 착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살 때 내 삶을 얼만큼 드러냈느냐, 얼만큼 예수를 위해서 내어줬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상이냐 중턱이냐 골짜기, 이것이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온전히 내어드리는 사람은, 온전히 내어주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삶을 그려낸 사람들은 정상이에요. 조금 그려준 사람은 중턱이에요. 아예 안 내놓은 사람은요, 자, 골짜기예요, 골짜기. 여러분, 짧은 생에 사는데 저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겁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다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요 우리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군요. 저 많은 돈을 가지고, 저 많은 저 귀한 능력을 가지고, 아, 본인을 위해서 살면요 얼마나 좋아요. 저 왜 골병드는 일을 하느냐 말이에요. 왜 골병드는 일을 하느냐 말이에요. 저는요 가까이서 목사님 모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렇게 얼굴을 보면 얼마나 지쳐있고 얼마나 피곤한 거를 느껴요. 벌써 얼굴이 그냥요 하고 걷는 걸 힘들어해. 가끔가다 이제 그거 하려고, 목사님 참 예전에요 목사님 족구하고 축구할 때 날랐던 그 몸이 어디 가고, 그러게 말이야, 이제는 다리가 잘 안 떨어져.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댕길 때마다 가슴 아픈 거예요. 왜 그러냐, 그분은 그걸 아는 거야. 아이고, 우리 교인들도요, 아이고, 난 참네. 뭔 지들이 뭘 안다고 말이야. 더블 시신 벌고, 더블 얘기 먹고, 이단 어떡해요. 뭘 전 목사님을 지키기는 개뿔 같은 게, 그런 것도 못 지키는 것들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중요한 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산 위의 삶을 살자. 그렇게 되기 원해요? 그리스도형이 내 속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만큼 내어드리느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얼만큼 내가 이제 이 모세처럼 사느냐, 이것이 정상에 오르느냐 정상에 못 오르느냐, 이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걸 꼭 아시고, 여러분 금년 안에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다 정상에 산 위에 올라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짧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 산 위의 삶, 등경 위의 삶, 정상의 삶을 한번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얼만큼 내 삶을 이제 내어놓느냐 드려지느냐가 하나님 아버지 기준이라고 했사오니,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금년 안에 앞으로의 삶 다 산 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